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 4탄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아랫 리슬 그 입술에 요 비브라토라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랫 리슬로 여기를 약간 충격을 주면서 호흡 내밀고 이런 과정들을 1, 2, 3탄에서 다 이제 보셨잖아요. 4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할 거냐면 우리가 위로 한 20, 30 정도를 내가 더 누르고 그다음 풀었을 때 100 정도. 우리가 원래 100 정도라고 했을 때 30 정도 올라갔다가 100 정도만 떨어져야 되는데 30 올라갔다가 막 80, 70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3탄 강의였다면 이제 4탄에서는 뭐냐면 오케이 이제 30 정도 올라갔다가 100 정도가 됐다. 그럼 이것이 사실 이제 30이랑 100이랑 그러니까 130이랑 100이랑 그 정도 간격 갖다가 이제 비브라토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그냥 한번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4탄에서는 그걸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곡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연습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떤 준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소리를 낼 때 후 이제 소리 냈을 때 우 하고 우 음정이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걸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이제 간격도 좀 같아야 돼요. 와우. 저는 약간 비브라토 발음이 약간 와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발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발음을 다 떠나서 내가 호흡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브라토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호흡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뭐 한 20박자를 내가 끌 수 있었다 했다면 10박자밖에 못 끌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딱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비브라토는 더 호흡을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연습을 하지 마시고 우리 메트로놈 60 정도를 놓으세요. 그러면 똑똑똑똑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거기 하나에 와우 이렇게 네 개만 넣어드리는데 비브라토는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면 절대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 누르고서 제일 먼저 시부터 해도 돼요. 네. 안 그러면 매일 연습체 그 우리 색소폰 학교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 비브라토 연습하는 그 부분이 따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구매를 하셔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C부터 하면 이 정도 템포 더 느려도 돼요. 더 느려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음에 이런 파장을 주는 그 느낌을 내가 굉장히 좀 들려야 되거든요. 그 느낌이 안 들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장이 천천히 그 모양을 이루고 그것들을 조금 속도를 내면서 내가 속도를 내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곡에 비브라토를 넣으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막 엄청 빨리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좀 빠른 건 아니었지만 막 빨리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정도만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발라드 같은 경우 발라드 좀 느린 노래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쵸. 많이 이렇게, 아까 뭐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넣지 않거든요. 뭐, 어떤 곡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를 하게 되면, 하고 내가 이 비브라토가 예예예예 그 내가 비브라토 넣어야 되는 그 위치에 많이 들어가 봤자 6개 8개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4개 정도만 넣어도 처음에는 내가 많이 그거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넣는다. 내가 먼저 비브라토를 내가 넣는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와우. 그래서 제가 천천히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부터 했을 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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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4분음표 하나 하나에 두 개 야야야야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에 세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개로 나눠주는 거죠. 이야야야야 하나 한 박자 똑 할 때 비브라토 네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면 그러니까 네 개 메트로 똑 이렇게 4개 할 때 비브라톤 16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만 넣어줘도 비브라토를 곡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줄 알았다 싶으면 우리가 악보를 보고 나서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책대로 쭉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부터 그 다음에 C플랫 그 다음 파샵 높은 파샵 점점 C 뭐 이렇게 될 때까지 다 똑같이 템포를 해가지고 템포 60 선생님 템포 60이 어려워요 그러면 50 이게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습 방법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곡에 적용을 하는 그거를 노트에 얘기할 거예요. 아 이래라도 곡에 적용하는 게 어렵구나. 아 이런 식으로 곡에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노트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편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여기 영상에 밑에 보면 색소폰 학교라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 클릭하시고 구독하기를 딱 눌러주시면 구독하기는 무료예요, 무료. 네, 무료기 때문에 구독하기를 눌러야 다음에 영상이 띵 왔을 때 와, 또 새로운 영상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오지. 그거를 구독을 안 해놓고 그냥 아이고 그냥 이게 뭐요 하고 그냥 마셔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영상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시면 저는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고요. 혹시나 또 교재나 이런 것들이 그 비브라토 요거 연습하는데 교재가 필요하시면 매일 연습한 악보집이라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그게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요 아래에 아래에 그 제가 여기 위쪽에다가 번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5탄에서 만나요. 안녕.